완곡을 옷 입고 이렇게 처음 해보는데 되게 색다르네요.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었을 때보다 쑥스러운 편하기는 진짜 편한데요. 저희가 롤리폴리 때 이후로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체육복을 입고 봤는데 그때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기모를 입었어요. 동복. 오늘 지금 기모예요. 땀이 되게 덥고 목도 쫄려요. 저희 중국에서 앨범을 낸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일본에서 활동할 때마다 많은 사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 팬들에게 또 보답할 수 있는 스페셜한 이벤트라던가 앨범을 준비해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사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티아라가 또 이렇게 리틀 애플이라는 곡을 가지고요. 이렇게 스페셜 무대를 꾸밀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시고 이따가 생방송 때 많이 지켜봐주세요. 안녕. 맞다. 그리고 팬분들이요, 노란색 옷을 저희랑 또 똑같이 몇 분이 맞춰서 입고 와주셨는데, 네, 팬들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 줄 몰랐어요. 그냥 이 노래 중국에서 되게 작년 제일 유명한 노래예요. 올해 되게 유명한, 중국 사람 모든 사람 알고 있는 노래인데. 근데 티아라 버전 들어보니까 왕곡보다 좀 더 귀엽고 더 새로운 느낌, 네, 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지연 화이팅! 야, 너 오늘 애교녀 빙의됐더라? 우리 보면서 겁나 웃었어? 이러지 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찾아왔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와주셨어요. 마지막 방송인 걸 아셔서 그런 건지. 팬 여러분들 그리고 봐주셔서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 많이 추워졌으니까 간단히 입고 다니세요. 또 2014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01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15년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오핑포. 네, 여러분 항상 날씨 덥든 말든 춥든 말든 항상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항상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죄송해요 팬들. 그래도 그 대신 우리 가슴은 정말 멋있는 무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 팬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